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돈 것입니다. 산으로 치면 정상까지 올랐다가 이제 내려오는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임기제 직책이면 피할 수 없는 길이죠. 이러한 하산길을 무사히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들의 그런 신망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많은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든 혹은 부탁이 되었건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정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은 언론사의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회견 형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격식을 갖춘 딱딱한 형태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수시로 대통령이 그 동선 속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기자들과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함으로써 또 좀 세부적이어서 답변이 좀 보조가 필요한 부분은 참모들로 하여금 또 설명을 하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러한 기자회견은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끓여지는 일인가 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자회견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연두 기자회견 또 그리고 방송국에서 어떤 그 저녁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선발된 국민들을 앞에 앉혀놓고 어느 정도 준비된 기획안을 가지고 방송 촬영하듯이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를 했던 부분. 아, 또 하나가 있군요. 그 송현정 아나운서였나요?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서로 문답했던 그런 회견을 본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아베 수상처럼 거의 매일 하루에도 심한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이 즉석에서 문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전 대통령, 전 문 대통령의 앞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좀 국민들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했기에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본 것이라고는 청와대 비서진들, 참모진들을 앞에 앉혀놓고 회의하는 형태로 회의 시간에 A4 용지에 참모들이 적어준 그 내용을 읽는 모습만 우리는 보는데 익숙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참모들이 아무리 써준 대로 읽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읽다 보면 아, 이 내용이 이 시기에 적합한 말인가 또 앞에 했던 얘기와의 어떤 그런 일관성은 있는지 전혀 모순은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써준 글을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A4 용지를 읽을 때 보좌진 회의에서 읽을 때 정말 말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구나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임기의 어떤 절반을 도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좌진회의에서 했던 얘기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 건지 하는 의문을 잠시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참모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서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런 안보면에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상상도 못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말도 이제 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변화.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한 변화를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냐? 정말 국민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변화인가, 그렇지 못한 변화인가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대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회나 절차, 결과가 그렇게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웠느냐라고 한다 물어본다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금 대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의 인식 속에는 역시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북한의 그 핵 문제는 이것이 비핵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핵 위협은 가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정말 객관적인 정설인데도 이 정부는 그런 것을 인정하기에도 인색합니다. 파렴치한 위선자이고 이중인격자였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그것도 법 원칙을 세워야 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문제로 3개월 가까이 국정은 마비되었으며 그 문제로 수백만 명의 국민, 그 가운데는 정말 이런 광장에 어떠한 이런 데모를 위해서 처음 나와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국민들을 길거리로 광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다 무너졌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정의가 확산됐다고 합니다. 문 정권 취임 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첫 2년간은 1년에 세수 초과가 20조, 30조씩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곳간에 막 돈이 좀 넘쳐났습니다. 주사파들, 한 번도 자기가 어떠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주사파들로 그렇게 가득 채워진 청와대 참모진 입장에서는 경제는 이렇게 저절로 굴러가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정말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엉터리 같은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는 통에 정말 기업들은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정부 재정 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이미 57조 원까지 늘어나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곳간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빚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 경기의 기업 실적의 부진으로 세금 수입, 세수는 줄었는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정부 씀씀이는 작년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6월의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보수정당이 강세지역이었던 PK지역까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이 대거 차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이 복지지출도 경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아껴 써야 하는 것이 관공서의 책무인데도 이 현재의 정부의 기조는 펑펑 쓰는 것이 이득인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 속에서도 역대 정부는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97년도의 외환위기나 2007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도 세금으로 늘리는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세금 퍼붓는 것밖에 잘하는 일이 없는 이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매년 10%가 넘는 증가율로 초대형 예산을 편성하고 온갖 곳에다가 세금 퍼붓는 정책을 펴면서 국가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그동안 GDP의 40% 이내로 국가채무를 억제한다는 이른바 40% 룰의 불문율도 이미 깨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성화와 역행하는 기업의 어떤 그런 성장과 역행하는 정책을 쓰면서도 일자리 대책으로 뭐 60조를 썼니 70조를 썼네 하면 이런 묻지마식 세금 살포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현금 뿌리기 경쟁을 또한 벌이고 있고요. 정부는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가 돈을 아껴 쓰면 불이익을 준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정말 기업 각 지역 공단들이 다 문을 닫고 기업이 도산 지경에 있고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가는데도 계속해서 복지 수요를 계속 늘리고만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정말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이렇게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도 고용의 양과 질은 개선되었다고 우깁니다. 우긴다고 하면 또 화를 내는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그것도 나라와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되는 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40대 중반 퍼센트에 이르는 그런 국정 지지율에 도취된 나머지 현재의 대통령과 이 정부 청와대는 조금도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 미스,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미안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잘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과할 줄 모릅니까? 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하고 이제 공직을 떠난 뒤에도 6년 가까이 나름대로 사회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이 정부뿐만 아니라 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앞에 정부의 위정자들 역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잘못
또 자신들의 어떤 판단, 착오에 대해서 참 사죄하는 것을 인색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기 전 광화문 시위 과정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건 나라냐,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나라냐 하는 얘기를 이제 귀에 못 박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논평했지만 어디서도 제대로 된 반성 한마디가 없는 이러한 정부 집권 세력의 태도에 국민들은 이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부,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정말 국민들을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면 그것이 최고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않을지라도 국민들에게 그러한 희망과 비전을 주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명하고 또 명확한 그러한 위정의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도 그저 마이웨이만 외치는 이런 우리의 이 정치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개탄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이제 돈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들의 이러한 탄식과 또 절망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지 그런 점을 함께 걱정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